그럼 들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4일차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컨트롤 키였고, 전화는 저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 여기 맹글 있고, 앞에 뭐 없고. 잠깐, 이 소리는 혹시 역시 이게 무슨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비춰졌으면 갈 테고. 솔직히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시 카메라는 주크박스 돌리는 데만 쓰면 충분해요. 방금 애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그건 그 풍선 보이가 움직인다는 거죠? 1시 됐고, 양쪽 없고, 기계음 들리죠? 역시 복시. 네, 적당히 비춰주세요. 복식원 평수대로 사이키 조명을 준비해줘서. 역시 가죠? 또 오네, 또 와. 어? 이번엔 개가 아닌데? 구형 보니가 도착했네요. 그리고 환풍구에 뭔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 이러면 혹시 모를까 써주고. 아! 빠른 마감. 에라이씨, 덤벼! 난 무섭잖아! 난 무섭잖아! 아유, 저걸 봤을 때 감시 카메라를 본 게 잘못이죠. 아유, 다시 해야죠. 질리긴 뭐가 질려요. 일단 산 건 끝까지 깨야죠. 뭔 소리 안 들리면 계속 이것만 감아줘도 돼요. 지금 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앞에 폭지가 왔다는 증거고. 사이키 조명! 너 발작을 일으키고 도망칠 거야! 그거에 내 오른손을 걸지. 역시 도망갔어. 저 위에 맹글 있고, 양 사이드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축박스 계속 감아주면 돼요. 감시 카메라로는 축구박스만 계속 돌리면 되고, 진짜 궁금할 경우에 양 사이드에 환풍구만 봐주면 돼요. 혹시는 또, 사이키 조명 몇 번 때려주면 도망갈 거고. 가네. 슬슬 뭐가 접근할 삐인데 아무것도 없네. 한신데 앞에 뭔가 나타날 때 구형 보니가 도착했습니다. 네, 폭시가 왔네요.
감아주고 꼭지는 갖고 Hello. 예 얼른 보이고 움직입니다. Hi. 어디까지 온 거야 얘? 여기 없고 없고 저쪽만 없으면 되는데 어? 보니가 저쪽? 아니야 양쪽이 없으면 일단 앞에 이 소리 폭신데? 왜 폭신가 안 보이지? 앞에 씨 나오고 사이키 조명 감아주고 보니 왔고 앞에 좀 틀어주고 감아주고 앞에 아 두신데 벌써 배터리가 반인데? 앞에 먹고 선풍구 소리 양쪽으로 구형분이랑 치카 아이고 앞에 또 뭔가 오네요. 뱅글? 얘는 숨어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 제발 가 야 제발 가라 가나? 이따 가는 거 확인을 하고 아씨 잠깐 이게 아니 아, 아, 위험한데 이거? 야 까마 오씨 이거 망한 거 같다 에이씨 망했네 망했대 아 저 반응이 빨라야 되는데 어, 얘가 여기 신형 애들이고 여기 애들이 구형 애들. 부서진 게 구형이야. Hello. 뭐야, 잠깐만. 벌써 폭신 움직이고 발룬보이 움직이고 맹글이 움직이고. 폭신만 없으면은 플래시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데. 아니. 폭시할 때 당할 레벨이 아니야. 프레디터에서는 폭시가 가장 대처가 쉬워. 그냥 불만 비춰주면 되거든. 뭐, 발룬보이랑 협동이 들어오면은 얘가 달라지긴 한데. 그니까, 얘가 눈이 안 좋아서 빛 몇 번 비춰주면 가. 앞에, 폭시. 이게 폭시가 움직일 때 특정 소리가 나거든? 불안한데? 위에 뭐 온 거 없고 제발 둘 다 가라 아씨 저건 폭신은 아니고 맹글이라고 부르더라고 저게 신형이긴 한데 앞에 뭐가 있고 폭신은 뭐 몇 번 비춰주면 갈 거고 가라 뭐 애들 굳이 이러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위키 찾아보다가 자동으로 외워진 거라서 뭐야 잠시 야. 이러면 잠시 없지? 예 에나위키 같은데 보면 나와요 어? 망했다 맹글이 들어왔어 조심하네 난 이제 언제 죽어도 모를 상황이야 안돼 이 잡음 탐해요
언제 죽어도 모를 상황이야 지금 이제. 빠르네. 세 군데를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 감시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공격성이 약한 애들이 오늘 오른쪽으로 포기하긴 하는데요. 아, 6일차도 깨고 7일차도 깨고 해야 되는데. 앞에 폭시. 폭시 왔죠? 깜짝이야. 이쪽에 맹글 왔고, 감아주고, 지 알아서 가고, 감아주고, 어? 방금 뭐 있어? 없네. 프레디 코너 한번 눌러주고, 그러니까 전편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켜도 배터리가 달았는데 이건 그건 없어가지고 플래시가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어 보니까. 맞고 요걸 비치면 안되지. 빈낭비야 빈낭비. 아씨 맹글도 저쪽으로 갔다고? 손 꼬인다. 아씨, 어느 쪽에서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걸 다 확인을 해줘야겠네. 아! 아우! 진짜 그걸! 다들 놀랄 준비하세요. 아, 이게 습관적으로 저걸 확인하고 감시 카메라를 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도 알고 당하면 덜 놀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인형들을 끌어들여. 근데 거기에 폭시가 가장 빨리 와. 그래서 보통 벌룬보이가 들어와서 앞에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으면은 폭시가 달려오지. 놀란 본인이 싫으면 안 놀라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 앞에 폭시? 계속 확인해주면 될 텐데. 어? 아, 깜짝이야. 맹글 이쪽으로 왔네. 아니야. 앞에 폭시. 맹글이 어딘가로 갔죠? 사라졌고, 맹글 어디 갔어? 시작을 해볼까? 아, 안 보이면 말아. 저 찾는다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앞에 폭시.
있을 거고, 아, 쟤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인형을 써야 되는 거야? 뭐든 해보죠, 일단. 아니, 이 소리는? 갔어. 이 사이에 빠르게. 왼쪽 험풍구에 새 있고, 혹시 움직이는 소리 계속 들리고, 둘신데 배터리가, 인형을 써줍시다. 인형을 써주고, 가, 제발! 가! 갔어. 빨리 감아줘야 돼. 앞에 뭐 있어? 없어. 그러면 일단 양쪽 확인, 아, 한쪽밖에 확인이 안 됐어. 보니가 왔어. 없고, 보니, 이쪽은 없고, 그리고, 아, 혹시 계속 움직이는 게 불안한데, 소리가? 아, 맹글 또 저쪽으로 온다. 앞에 혹시, 숨어주고, 숨어주면 간다던데? 어, 프리를 보니까 갔고, 프레디. 새벽 3시, 아! 늦었나? 아니야, 제발, 안 늦었길. 안 늦었어. 앞에 혹시, 내 배터리가 한 칸. 맹글, 숨어. 없고, 뭐야, 보니랑 뒤에 폭시 비춰주고, 비춰주면 갈 거고, 이제 최대한 플래시를 아껴야 돼요. 보니 넷인데 앞에 뭐 오죠? 프레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가만히 좀 쓰고, 프레디 가만히 좀 쓰고, 없고, 써줘야 돼. 잠깐 써주면 쟤는 갈 거고 빠르게 가네. 혹시 모를까 계속 써줘요. 자, 바로 써주고, 아마 치카는 피했을 거예요. 혹시 혹시한테 쓰는 배터리를 아껴야 되는데 몇인데 불안한데 이거 배터리 한 칸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창을 길게 해버렸어. 아씨, 이런 화면 해상도가 바뀌잖아. 하다가 창을 늘려버렸어, 내가. 앞에. 폭시. 하고, 폭시 비춰주고, 플래시! 어? 뭐야? 나를, 아, 망했다! 과연? 오, 살았어. 야, 아. 자꾸 간당간당해. 아, 돈이 있고 깰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깨야죠. 드디어 나의 차를 깼어.